구리시위회가 국외 연수를 갈 계획입니다.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4박 5일 간 싱가포르 갈 생각인데요. 우려하시는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외 연수가 정말 의원들의 외유성이 되지 않도록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기획을 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싱가포르의 도시개발청 또 피나클 덕스톤이라고 하는 도시재생단지, 또 마리나 베러지, 또 파크 커넥터 뉴워크, 네트워크, 그리고 또 육상교통청, 또 빌딩형 차량기지 건설공사 현장, 또 탱하 친환경 주거단지 시찰하는 것으로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습니다. 관련해서 또 단순히 가서 확인하는 것보다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관계자분들하고 협의해서 9월 5일 날 1시에 사전에 저희 국외 연수 관련해서 저희가 갈 곳에 대한 브리핑도 받고 뭐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미리 충분히 교육을 하고 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그래서 의원들 7명, 의회사무과 직원 5명, 또 시청의 균형개발과 팀장 1명, 주무관 1명, 구리도시공사의 개발사업부 과장님 2분, 이렇게 16명이 갈 생각이고요. 원래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4명만 가려고 했었는데 짝이 안 맞아서 방 하나가 한 분이 주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한명더 갑시다 해서 의회사무과는 당초에 4명에서 5명으로 늘었고요. 그렇게 됐습니다. 그 아까 의장님이 그 말씀하신 그 국외 연수 관련해서 뭐 의장님 다뭐 말씀하셨지만 이게 외유성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적으로 얼마든지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. 저도 뭐 그런 지금 좀 이게 좀 보이고요. 아까 그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수행 직원이 이뭐 방위 하나 써서 한 명을 더 넣었다. 뭐 이런 말씀을 좀안 하시는 게 약간 변명으로 들리고 좀 안타까웠고요.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게 국외연수를 갈때 이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또 의원들이 해외여행 가는구나.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부터 이라든가 견학하고 학습하는 이런 그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, 와서도 상황을 통해서 답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말씀 주신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 의회사무과 직원들 숫자가 훨씬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불필요한 워딩이 나간 것 같아서 송구스럽고요. 상세한 일정을 보고하겠습니다. 그리고 9월 5일 날 사전에 한 오리엔테이션 자료도 가능하면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. 싱가포르 연수와 관련돼서 저도 좀 덧붙여서 좀 질문 좀 드리자 하면, 견문을 넓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, 아까 그 질의에서 나왔긴 해요. 사실 건설, 교통, 신도시는 대한민국의 최강국으로 알고 있는데, 굳이 국토부와 LH에서 주체가 되고 시공하는 그 택지지구에, 구리시에서 싱가포르로 그것을 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간다? 사실 명분이 부족하다고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. 아싸리 명분을 뭐 바꾸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일단 뭐 행정안전부가 기준한 기초의원들 국외 연수에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건 좀 장기적인 과제로 이런 그 매번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의원들이 국외 행자부가 인정해준 행자부가 예산 편성까지 지침까지 줘서 인정해준 범위 내에서 국외 연수를 가도 늘 위유성이라고 질타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행자부가
그 모델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너희들 갔다 와라 하고 나서 알아서 갔다 와라가 문제가 되니까 그럼 행자부의 지방자치행정팀 전문 그 팀에서 지방의원들이 갈 수 있는 국외연수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이 모델링을 해서 체계화해서 그 표준화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. 그건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경기도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해서 지방의원 국외연수에서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표준화하는 것을 제안해 볼 생각이고요. 다만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 지하철에 관해서는 어느 도시보다도 잘 발달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가 토평지구와 관련해서 뭐 또 여러 저희가 이제 지하철 시대가 개막돼서 앞으로 여러 가지 그 GTX 비노선도 있고 다양하게 지하철이 남양주로 가기 위해서도 구리시를 거쳐갈 노선들이 몇 개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한번 견문을 넓히는 대로 조금 가능하면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국외연수 같은 경우 전반기에 권봉수 의장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모든 걸 다 투명하게 상세 일정을 공개하겠다.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. 가기 전에 공개하고 갔다 와서도 어떻게 다녀왔는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 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요. 뭐 그렇게 해서라도 스스로 자정 능력을 키워가고 연수 기능을 역량 강화 쪽으로 보다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중도일보 김호영인데요. 거기 연수 가시는 거 하나는 예산은 집행을 어디서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.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건데 없어진 그 저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.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게 시의회에서 하는 건가요? 연수 나가실 때? 예. 그렇다면은 저기 저 시청 직원이라든가 도시공사 직원도 마찬가지입니까? 거기는 거기서 합니까? 그러면은 직원들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자들을 참여할 수 있는 거 하나 좀 만들어 보면 안 됩니까? 검토해 보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질문하실 기자분, 네. 네,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별내선 개통에 대해서 지금 일 이용객 수가 나와 있습니다. 근데 구리시에서는 어쨌든 잠실까지 27분 별내선 타고 그것만 강조를 하고 계시고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숫자상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니나 금토일에는 600명에서 370명 정도가 승차 인원보다 하차 인원이 낮다고 나와 있거든요. 그렇다면 외부로 나가는 인원이 더 많다라는 거를 고려하셔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시와 의논해서 하셔서 더 네. 마련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 부분도 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걱정이 많으세요. 전철 타고 그 강동이나 잠실이나 멀리는 모란시장까지 장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우리 전통시장 어떡하나요? 그래요. 근데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고 지하철을 안 놓을 수 없고요. 이미 개통되었고 뭐 구리 시민들이 다양하게 외부로 장보러 가거나 놀러 가는 거 막을 수 없고 막아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외지에서 오실 수 있는 관광 상품과 연계한 경제 성장에 보탬이 될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고요. 시설 개선해야 되고요.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보다 폭넓게 시민들 다 외지에서 오실 수 있는 관광 상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일산의 호수공원처럼 장자호수공원 옆에 장자호수공원도 정말 이 구리 인근의 서울 강동 송파 잠실 쪽의 분들이 저 주말에 편안하게 한강시민공원이나 장자호수공원에 놀러 오실 수 있는 문화관광 상품 자원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 마찬가지로 동구능역에서 내리시면 동구능으로 가실 수 있는 이 시스템도 좀 다양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연수 갈 때
여기 그 구리 씨 그에 있는 기자들도 한두 명 따라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. 뭐 제가 답변할 수 있진 않습니다. 1차 브리핑 끝난 다음에 한번 네. 예, 또 그러고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. 예, 오늘 공개하고요. 또 9월 4일날, 9월 6일날 있을 오리엔테이션 자료도 가능하면 뭐 문제가 안 된다면 구리시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개하고 또 걱정해 주시는 마음, 우려해 주시는 마음 깊이 받들어서 그런 외유성 논란으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운 구리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추가 질문은 개별적으로 하시는 걸로 하시고 언론인분의 적극적인 참여 감사드리면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